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이제 가시화되자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고 그중에 한 사람은 기각됐고 두 사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최소 6개월 동안은 업무에 배제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수사할 게 많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골라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 하는데 강백신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자 이게 지금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하겠다. 자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탄핵 관련 장을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민형배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자, 행안부 밑에 있는 이 말하자면은 이 수사청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거는 기소청을 만들고 기소만 점등하겠다. 그래서 아예 검사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법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과 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발악을 하고 있다.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자 지금 이 검찰 내부의 소식을 많이 알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 송국건 TV에 나와서 자, 이 검사들은 이게 칼이 맞으면 맞을수록 예리해진다.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리기도 했고 또 소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고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발언들이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석에 대해서 자 그것도 간부들이 자 그러면서 지금 전면전으로 지금 이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그야말로 성역 없이 민주당에 대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원석은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수사팀을 3명을 보강해 가지고 전담팀을 꾸려 가지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발언도 안에 간부들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역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서정욱 변호사가 송국건 TV에 넣어서 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의 칼은 두들겨 맞을수록 날카로워진다. 저번 주에 들은 말 중 인상이 남는 검사 말은 형님 후배가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이름 당연 검사 말은 예. 아 형님 예. 검찰의 칼은요 예. 칼은 이게 그 맞을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러더라고 예리해진다고 아, 칼을 벼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대장간에서. 계속 게임 그렇죠 두드려 맞을수록 두드렸지. 더 예리해지는 거죠 야. 검사는 칼잡이잖아요 예, 예. 칼잡이 예, 예. 그래서 정의의 칼 그 디케 그 칼 있잖아요 저우라고 칼 이걸로 이제 그 아마 검찰은 이제 뭐 워낙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 압박이 뭐 탄핵 특검 뭐 그러니까. 예. 법률 예, 예. 그다음에 해체까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 검찰도 완전히 날이 서는 거죠 칼이 그렇죠 예. 그래서는 올해 수사가요 예. 이제는 이제 진짜 전면전이니까 봐줄 거 없다 이 정도면 이게 완전 갈 때까지 서로 다 가자는 예, 예.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들은 말도 인상. 자, 그래서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래서 검사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왜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 수사를 안 하나 소극적이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자, 이게 전면적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뭐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마치 포토라인에 세울 것 듯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안에서도 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년 반 이상 수사를 해봤는데 다 털어봐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망신주기에서 포토라인 씌우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이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장이 그 김건희 여사 소환 있잖아. 아 예예. 예. 그때 뭐 법 앞에 뭐 성역도 없다. 예예. 예. 뭐 이랬잖아요. 예예. 예. 그때? 예 성역 없으면 김종숙도 해야지. 어쨌든. 그때 그걸 중앙지검에 모차 임원이. 예.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바로 밑에 예, 예, 예. 그 간부가 예. 성역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총장이 쓸 말인가 이랬어요. 총장이 팩트에 따라 없는 죄는 없는 거고 예, 예, 있는 죄는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 성역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상당히 철학적인 추상적 이런 예, 거잖아. 예, 예, 예. 이런 걸 총장이 쓸 말인가 예, 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어... 이 말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에서 공개 수환 망신주는 예, 예. 안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예, 예. 이원석 총장은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예. 전주지검장 할 때부터. 예, 예. 맞아요. 근데 예. 대통령실은
이창수를 찍었단 말이에요. 예, 예. 아, 그렇죠. 중앙지검장으로. 예, 예. 이원석 총장이 예. 완전히 물먼 거죠. 예, 예. 이원석.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식물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원석이 지금 9월 15일 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뭐 7월부터는 자, 새로운 후임 총장, 뭐 청문회 준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다 빠졌다. 자, 그런데 지금 이원석은 오히려 자, 저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를 해서 포토라인에 씌우겠다. 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 화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화답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성역 없이 자,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김정숙과 문재인, 이재명이 남은 수사, 여기는 뭐 주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에 대해서 자, 성역 없는 수사, 이게 검찰총장이 할 말인가? 자, 이게 지금 안에서 달고 있는 말이니까 지금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도 지금 이 상황 되면 그러니까 검찰이란 조직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면 자, 검찰총장이 주도를 총대를 메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나서서 이 뭐 전국 평검사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원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니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정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박상용 검사, 이 부부양 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자, 이 민주당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고 뭐 연어 회도를 먹겠다, 술을 먹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엄희준 그 검사다 검사도 같이 그 다음에 수사 관련해서 이 사법부의 방해가 그야말로 삼권 분립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간부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는 지금 정면으로 이재명과 문재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여름 7월 대학이 전에 이 이원석이가 마무리 지어놓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사도 빨라지고 그리고 재판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뭐 이 동해 바다에 뭐 석유가 난다, 뭐 가스가 난다 하도 그게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구속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벌떡 일어나서 완쾌됐다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자, 엊그제 이 청문회를 하는 것도 보면 국민들이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갔다가 군에 안 간 정청래가 자, 별 두 개, 별 세 개, 이 해병대 사령관들을 급박하고 억박하고 모욕을 주고 퇴장을 시키고 자, 이런 걸 보고 자,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판사들도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